확실해요. 어릴 때부터 큰아버지가 자기 거라고 손도 못 대게 했으니까. 백희섭은 자기 거라고 우길 거예요. 실제로도 통할 거고. 원래대로라면 어차피 뭘 해도 풀려나게 돼 있지만 이번엔 자백 때문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최대한 빨리 백유섭 찾아야 돼요. 정말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? 어차피 그 목걸이인 살인 정황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거랬잖아요. 떨어진 시간도 장소도 애매하니까. 그래서 미리 하나 찾아 놓을 겁니다. 잃어버린 증거. 아까 그 셔츠, 그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. 김준경! 아이고, 여사님! 셰프님 잘 있고? 아, 그럼. 아직 과학수사라는 게 한참 낯선 시대에 어느 사소한 실수 하나가. 순간에 모든 걸 망쳐버리지만 않았어도 오염된 증거, 그렇게 아무런 결과도 못 얻게 된 것도 모자라 수사가 종결된 뒤엔 아예 영영 잃어버리기까지 했죠. 먼 미래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박살내버린 셈이고. 이번엔 다를 겁니다. 그 증거만 살아나면 백유섭 이제 어디로도 숨을 수 없을 거예요. 아유, 저, 이런 거 들고 운전하시면 위험한데. 어, 뭡니까? 저거구나. 이 형사님께서 깜빡하셨다고. 중요한 물건이니까 잘 넣어서 가져가시랍니다. 예. 안전하게 조심히 가십시오.